5. 기드온. 출신 배경. 므낫세 족속 중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다.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을 포함하여 아들 71명이 있었으며 죽은 후에 고향 오브라에 매장되었다. 활동 기간. 대적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신 기간은 7년이며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리던 평화 기간은 40년이다. 하나님은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은 불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장막에 안연히 거하지 못하고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그곳에 피하여 살았습니다. 파종한 씨가 자랄 때쯤이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가축대까지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미약함은 극에 달했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나무를 베는 자, 용사라는 뜻으로 자르다, 베어 넘어뜨리다 라는 뜻의 가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통풍이 잘 되는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법인데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한 것은 미디안의 약탈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던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민족적 환란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었음에도 모든 환란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기드온을 돌아보며 격려하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제물 위에 국을 쏟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자 불이 반석에서 나와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믿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표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2. 기드온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새로 이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후에 바알을 빼고 베셋을 넣어 기드온을 여룹베셋이라 불렀습니다. 얼마 후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대해 공격 태세를 갖추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였고 그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는 표징과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는 표징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끝까지 용납하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3.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엄청난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백성의 수를 줄이라고 강력히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롯 샘 곁에 진을 치고 기드온을 따르던 3만 2천 명은 모두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무리였음에도 하나님은 3만 1,700명을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을 남기시는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마음도 그와 같이 두려워 떨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규례를 언급하실 때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때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1만 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자 절대 다수인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여기 꿇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로 이것은 단순히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땅에 엎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허리와 고개까지 굽히고 두 손은 바닥에 댄 채 얼굴을 물에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깨어 적을 경계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주위를 경계하며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전투태세를 갖춰 사방을 살피며 개처럼 그 혀로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 확정된 300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전력하여 오직 사명 완수에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자, 사명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드온은 나팔과 횃불로 승리하였습니다. 300명을 뽑으신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확신을 주시기 위해 부하, 불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적진에서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너의 손이 강하여지고 능히 적군을 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하, 불하를 데리고 정탐하러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적병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는 그 꿈에 대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고 해몽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의 꿈과 그 해몽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사의 꿈에 나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빈빈 계급이 먹던 음식으로 바로 미천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가리키며 한 장막은 미디안 전체 장막을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심으로 미디안 전체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경초에 기드온과 100명이 진 가에 이르러 본즉
미디안 진의 보초가 교대할 때임을 보고 즉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머지 군사들도 일제히 기드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100명씩 세 대를 이룬 300용사는 적진을 빙 둘러 원을 이루며 에워싼 채로 포위망을 좁히지도 않고 각기 당처에 서서 전혀 요지부동의 자세로 계속하여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300개의 나팔 소리가 모래샘 앞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고 300개의 항아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300개의 횃불이 진 사방을 대낮처럼 밝히며 타올랐습니다. 원래 전쟁 나팔은 한 방향에서 한두 사람이 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동시에 사면에서 전쟁 나팔을 불 때 미디안 군대는 자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7장 21절에서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온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동무끼리 칼날로 서로 치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친히 적진 가운데 심판의 칼을 두시어 그들을 모두 진멸하신 것입니다.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다가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닷밭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동원되어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자를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 보내어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아 도망치는 미디안 군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방백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을 포도주 틀에서 죽여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은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며 기드온 300용사에게 쫓겨 다니다가 12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패잔병 1만 5천명만 갈골에서 세바와 살문나 두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1절에서 패잔병 1만 5천명은 안연이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연이는 히브리어 베타흐로 안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만 5천명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설마 이렇게 먼 곳까지 쫓아오겠느냐고 안심하며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패잔병 1만 5천명을 기습 공격하며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사로잡고 300명의 50배인
15,000명의 온 군대를 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패잔병 15,000명까지 파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명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팔과 횃불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을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300명 용사에 일치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에 좌수에는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어 들고 우수에는 나팔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특별히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3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00명 전원이 기드온을 따라 한 덩어리와 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뜨렸던 항아리와 그 속에 감추인 횃불은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히 크신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항아리가 깨어지듯 우리 개개인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될 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5. 기드온의 300용사는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밤 이경초에 시작되었으며 기드온과 300용사는 모래산압 골짜기에서부터 도망치는 적군을 따라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습니다. 모래산부터 숲곳과 분우회를 지나 욕부아까지는 약 80km이며 다시 욕부아에서 갈골까지는 150km입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된 모래산부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던 갈골에 이르기까지 약 230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투였으나 사사기 8장 4절에서는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나는 히브리어 아예프로 지친, 기운이 없는, 기진맥진한, 목마른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가 가진 한계 이상으로 힘을 써서 육체가 극도로 피로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적은 병력으로 13만 5천 명의 대병력과 맞서 싸워야 했으므로 극도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8장 4절에 따르면은 히브리어 라다프로 뒤쫓다, 추적하다, 사냥하다 라는 뜻이며 어떤 목표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바짝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용사는 기드온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따르면은 동사의 분사형으로 300용사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계속하여 기드온을 쫓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피곤한 300용사를 나의 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장거리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과 전투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중과 부적이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용사는 끝까지 계속하여 기드온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쓰러질 듯하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 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동료가 있을 때는 그를 부축하며 이 사람아 힘내 라고 용기를 북돋우며 함께 전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디안의 온 군대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진멸하고 구국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피곤을 가중시킨 것은 자신의 공적과 지위를 내세운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다툼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의 전투에 처음부터 자신들을 참가시키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끝물 포도는 포도 수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주워 모은 하품의 포도이며 만물 포도는 7월경 첫 포도 수확기에 따는 상품의 포도입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이보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든 것은 자기 동족의 냉대와 비난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요단을 건너면서 너무도 피곤하여 떡덩이를 요구했을 때 숫꽃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 음식을 내어놓기는커녕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군대는 만 5천 명이므로 300명의 보잘것없는 기드온 군대에 비하면 막강했으므로 그들의 생각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사로잡는 일은
너무나 무모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 군대를 도와주면 미디안 군대가 재정비하여 돌아올 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불신하고 자기들의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들의 불신과 냉대와 조롱에도 아랑곳없이 미디안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근절할 목적으로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토보를 끝마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결국 숫꼽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기드온이 준엄한 심판을 하였는데 숫꽃 사람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은 그 망대를 헐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는 피곤하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이루어 가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오해, 환란, 핍박, 조소가 있어 피곤에 피곤을 더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기적적인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실로 기드온은 거대한 나무와 같은 미디안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기드온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신 결과 그의 300용사는 수적으로 450배나 되는 미디안 대적을 한 사람 치듯 진멸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위축되고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에게 더욱 강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명 수행을 위해 믿고 일어서는 자를 굳세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 같은 대적들을 만날지라도 여호와의 칼로 베어버림으로써 우리 삶 속에 승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